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다음 달 6일 이후에 열리고 현재 서너 곳이 후보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. 왜 중간선거 이후를 선택했고 또 장소는 지금 어떤 곳이 유력한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시기는 11월 6일 중간선거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각 주를 돌며 매일 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느라 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트럼프의 말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는 합의를 다음 달 초까지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녹아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. 회담 시기는 장소 문제와 묶여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서너 곳 후보지를 논의 중이라면서 지금 당장 갈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. 워싱턴이나 자신의 별장인 마르라고였으면 좋겠지만 서로 부담이 덜한 제3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읽힙니다. Can you get it tomorrow? He'd probably like that. I'd like that too. I think it would be good. But we'll see. I don't want to embarrass anybody by asking.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는 제외했습니다. Probably a different location. Singapore was fantastic, but we'll probably do a different location. 트럼프의 언급을 종합해 볼 때 판문점과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김 위원장이 유학했던 스위스 제네바 등 중립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. 중간선거 이후라는 시점과 맞춰보면 11월 11일로 예정된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국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.